한편 혼자 남은 준현 삼촌은 삼촌은 쌍둥이가 일어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려보는데요. 너는 애가 둘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잠들었거든, 서원이, 서준이. 응.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일어나면 일단은 오전이나 똥 요거 흘려야 돼. 아, 일어나면? 형 저기 만세 똥무다니는데 누가 안 치워주면 죽는 거잖아. 야, 무슨 그런 비유를 해. 내가 집집하면은 애도 집집한다. 그걸 확실히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똥기저귀는 어떻게 가냐? 아, 이게 똥의 어떤 농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는. 농도에 따라서? 오케이. 애가 안정감이 들면 그때부터 이길 거야. 그리고 제가 굉장히 더 스맥맥카드를 계속 변신시켜. 2만 번 정도? 스맥맥카드를 계속 변신시키라고? 그렇지. 카드 깔고 장난감 밀면 걔가 변신이 될 거야. 카드 부수면서. 너 그래서. 오면 안 되냐? 너, 뭐? 나는 방금까지 애를 봤는데 왜 내가 확인하지 않아? 아빠! 나라 통일처럼 빠르게 야구르트 먹을까? 못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우선 여기 앉을까? 이거 마실까? 뭐야, 너무 맛있잖아. 뭐야,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우리 팀의 마크? 정말, 그렇게까지 맛있지 말라고. 카니가 부모님은 진짜 대단한구나. 똑같지? 비행기다. 비행기야. 생말이야? 나는 취한걸. 나는 취한걸. 우선 서준이지. 아빠. 그러면 이건 누구야? 의인이? 의인이? 엉클이야? 야, 우리 구면이야. 두 번째 본 거야. 서준아. 야, 이거나 먹으라냐? 방구나 먹으라 그랬어? 어, 그랬어?